내 동생, 더 먹고 싶은 건 없어? 맛있는 거 먹자. 그래, 여기 새우 샐러드도 있고 연어덮밥도 있고 레모네이드랑 팬케이크, 거기다 여기 딸기잼, 크림, 스콘까지 있다고. 아, 오빠 고마워. 아유, 착해. 자, 샐러드부터 먹자. 아유, 잘 먹네. 자, 스콘도 먹고. 많이 먹어. 우리 동생 많이 먹어. 이것도 우차. 아유, 착해. 야, 이제 비켜. 우리가 차린 식탁 보여줄 차례니까. 뭐래, 아직 다 안 먹었거든? 그거 언제나 기다리고 앉았니? 아, 정말 당장 안 치워? 아, 나 진짜 뭐 이상한 거 먹이기만 해봐라, 어? 자, 우리 동생, 언니들이 맛있게 구운 스테이크랑 맛있는 파이, 거기다 샐러드 볼까지. 준비한 건 좀 적지만 음료수까지 준비했다고? 야, 니네 장난하냐? 사람이 저걸 어떻게 먹어? 비주얼 완전 개별론데. 아, 뭐 어쩌라고. 아, 빨리 먹어봐. 괜찮아, 난 어차피 안 보이니까. 이거 썩은 막 토맛이랑 이상한 느끼하고 비릿한 맛이랑. 어? 이상하다. 우리는 그렇게 만든 기억이 없는데. 이것도 좀 먹어봐. 이건 단 음식. 이게 뭐야? 생선 비린 맛이랑 파이 맛이 같이 나. 야야야, 아, 그만 먹어. 언니들이 너 먹으려고 열심히 준비한 건데 이만큼밖에 안 먹을 거야? 자, 여기 음료수까지 마셔줘야지. 갑자기 배가. 화장실. 이것들이. 왜? 우린 그냥 열심히 요리해서 줬을 뿐인데. 아, 걔가 약간 이상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맞아, 우린 최선을 다했어. 음식을 약간 못 만들었을 뿐이지. 그럼 이건 우리가 가져가서 잘 먹을게. 안녕. 야! 아주 오래전. 엄마, 너무 수고 많았어. 애기 완전 귀여울 거예요. 너흰 부끄럽게 뭔 그런 말을 하니? 아, 사모님. 네, 우리 애는 어떻죠? 아주 건강하고 착한 공주님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있다면? 그 아이가 시각 장애인입니다. 뭐 그래도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뭐 이렇다 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 이런. 그래요, 뭐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교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건 아쉽지만, 대신 만지고 듣고 맛보면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세상에 나온 걸 축하해. 어? 아니, 말도 안 돼. 진짜로? 어떻게 내 동생이. 가족분들의 많은 이해와 사랑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희가 잘 보살필게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맨날 바쁘시잖아요. 너희들만 믿을게. 내 동생 너무 귀엽다. 이 선글라스엔 이런 옷이나 이런 게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저렇게 찰떡이지? 이것도 어울릴 것 같고. 세상에, 내 동생 너무 귀여워. 뭐가 귀엽다고. 야, 이거 부끄러운 거잖아. 그냥 이렇게 무난한 옷이나 입혀놓고 대충 흘러가게 냅두자. 야, 뭐가 부끄러워. 그냥 좀 다른 것 뿐인데. 게다가 얘는 나보다 소리도 잘 듣고 미각도 예민해서 요리도 엄청나게 잘한다고.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하여튼, 그래, 이 옷을 입는 게 낫겠어.
진짜. 야, 여기 앞에 맛있는 아이스크림 있는데 이거 먹을래? 무슨 맛 있는데? 크림 스프링클, 딸기, 민트 민트. 난 다 좋아. 그래? 그럼 자, 자,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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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핑도 다 올려줘야겠지. 자, 여기 맛있겠다. 와, 맛있다. 그래, 앞은 안 보여도 미각은 느껴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하나 사줘. 넌 네가 사 먹을 수 있잖아. 아유, 착해. 우리는 안 착해? 아니, 너희는 그냥 뽑아 먹을 수 있잖아. 뽑아 먹어. 본인도 바쁘신데. 됐고, 저기도 좀 가보자. 아, 선글라스 디자인은 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거 좀 여러 개 좀 사자. 그래, 앙금진 가서 제대로 도수도 마치고. 어휴, 착해. 어휴, 착해. 야, 보라주게 음식 좀 사. 기와이면 맛있는 걸로. 왜, 우리 부려먹는데? 너네 지금까지 뭐 한 거 있냐? 우리가 다 했잖아. 그래, 음료나 뭐 간단한 거라도 좀 사와. 아무거나 잘 먹잖아.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그래, 알았다. 와, 진짜 짜증나. 왜 우리한테 난리야. 걱정 마, 내가 다 방법이 있어. 일단 화장실로 들어가자. 어? 그 다음 끝내주는 똥을 싸. 완벽해. 자, 맛있는 초코 아이스크림 사왔어. 이열 하면 잘하면서. 자, 여기 여기 어디서 좀 더러운 냄새랑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에이, 무슨 소리야. 맛있게 먹어. 응. 그거 사실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똥이지러. 뭐? 안돼! 안돼! 병원! 뭐 저딴 변태들이 다 있냐. 괜찮아. 병원을 다녀왔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씻고 소독하고 자면 다 괜찮을 거야. 약도 받아왔어. 걱정 마. 고마워. 잠깐! 널 뭐야? 미안해.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그건 좀 심한 장난이었어.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안 받아줄 거야? 책임지고 깨끗하고 예쁘게 만들어줄게. 뭐 그래, 알았다. 한 번만 믿고 맡겨보지 뭐. 그래, 너희도 가족인데 별일이야 있겠어. 그치? 자, 우선 우리 옷부터 갈아입을까요? 요렇게. 자, 지팡이 내려놓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착해라. 이제 예쁜 베스밤을 풀어주고 비누를 빡빡빡, 요렇게 세정도 빡빡빡, 거품도만 내주고. 좋았어. 와, 향기로운 냄새 좋아. 좋지. 자, 이거 저거 다 넣어줄 테니까 너는 끝까지 즐기기만 해. 알았지? 너무 재밌어. 그래. 아, 나도 너무 재밌다. 계속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응. 으이. 오호. 언니들, 이제 나 꺼내줘.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언니들, 어디 간 거야? 나 추워. 잠시만, 수영 못하는데. 도와주세요! 야, 얌. 아, 좀 치네.
너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슨 소리지? 글쎄, 무슨 소리야? 살려주세요! 이럴 수가! 괜찮아! 세상에나! 나쁜 건데 믿고 맡겼더니 도와주질 않아? 아휴, 진짜! 야, 너희 왜 안 도와줘? 어? 아, 우리 게임하느라 몰랐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내가 게임하고 있다고 해서 네 연락 안 받으면 나한테 화낼 거면서. 왜 이렇게 내로남불이 심하냐? 나 안 그러는데? 그럼 우리 게임해야 되니까 어서 나가봐. 아휴, 내 동생 너무 착해. 그래, 너무 귀여워. 아, 근데 어쩌지? 오빠들이 오늘부터 일가야 돼서 아마 3일 뒤쯤에 올 텐데. 괜찮아, 나 언니들이랑 잘 있을게. 알았어. 걔네가 이상한 짓 하면 꼭 말하고. 응. 다녀올게. 일단 배고프니까 언니들한테 밥 좀 달라고 해야겠다. 언니들, 나 배고픈데. 지금 우리 드라마 보는 거 안 보여? 이거 요즘 완전 유행이라고. 안 보면 큰일 나니까 너 혼자 다녀와. 알았어. 일단 나오긴 했는데 여기가 맞나? 길은 가면 어떡하지? 예, 꼬마야. 너왜 거기 혼자 있니? 제가 집에 이렇게 나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요. 그래? 자, 젤리곰이다. 이거라도 먹어. 감사합니다. 아유, 이 귀여운 녀석. 그래, 어쩌다가 지금 나오게 됐니? 언니들이 밥을 안 줘서요. 예끼는데, 한국인은 밥심인데.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럼 할머니가 오늘 하루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게 해줄게.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개재밌네. 미친 것 같아. 다른 것도 좀 보자. 어디 보자. 요것도 존재미라는데. 와, 이거 괜찮네 진짜. OST 부르냐? 아, 개잘 부른다 진짜. 야, 이거지. 달다 달아. 다녀왔다. 야, 너희 동생은? 응? 걔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 이거 한음 중이냐? 바빠가지고. 뭐? 야, 3일 동안에 돌보긴 한 거지? 아니, 첫날에 밥 찾으러 가서 안 돌아오던데? 뭐라고? 니들이 대표하게 게임이나 할 때야? 아이씨. 보라야! 벌써 3시간째인데 보이질 않아.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면 좋아. 방금 폭발 뭐지? 가보자. 아고, 아가. 여기 앉아라. 야,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맛있는 냄새. 아유, 그렇지. 맛있는 거 엄청나게 많어. 아유, 아가,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어쩌면 좋니. 아유, 할머니 마음이 너무 안 좋네. 자, 일단 여기 맛있는 것부터 먹고 할머니가 햄버거도 해줄게요. 자, 어디 보자. 우차, 제 여기. 잘 먹겠습니다. 아유, 그래, 앞을 못 봐도 괜찮아.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웃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여기는 예전에 내 딸이 쓰던 곳인데. 자, 고자. 네. 그렇게 할머니 댁에서 보내면서. 어허.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자신은 없지만. 와! 기타도 연주하고. 이차.
과외도 따면서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얼른 들어가서 자자. 네. 저거 불은 안 꺼요? 요리하는 중이라 괜찮아. 들어가자. 잘 자. 아유, 나도 자야겠네. 어? 타는 냄새. 우와! 불이야! 불이야!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불이에요, 불! 일어나세요! 뭐라고, 불? 예, 빨리 나가요! 오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다 내 후각 덕분이야. 고마워. 할 말씀을요. 보라야! 어? 오빠들! 살아있었구나. 어, 할머니 덕분에. 어, 그 자초지능력 설명 좀. 아, 예. 아, 그래. 걔네가 그랬단 말이지. 이건 정말 용서할 수가 없네. 가자. 이야, 이것들아, 너희가 지금 대편하게 게임할 때야! 이야! 결국 그들은 치고 받고 싸우다 서로의 물건을 돌려주고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했습니다. 아르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모두들 안녕! 려봐려봐! ARA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